마리젤로 뮤비 찍을 때 생일이셨던 분. 그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봐. 옛날에는 일본 그런 거 너무 많이 같이 찍었어. 저기 벌레 있는 거 보여. 난 너무 웃었어. 벌레가 내 눈에 보여. 맨날. 아 그때 비 와가지고 벌레가 위로 올라오고. 빛나는 거 다 저 벌레 아니야? 그냥 댓글 보고 싶은데 나. 위에 왜 못 들어가? 보여줄까? 아 그러네. 앞에 가서 봐. 내가 보여. 내가 보여줄게. 왜 안 되는 거야? 나 이거 업데이트 안 돼. 뭐야 너 핸드폰 안 돼 저거? 아니야. 아 근데 이 내 핸드폰에서 V에 거절도 안 했어. 이제 그만할래. 만약에는. 아 근데 우리 이름을 외치시는 원수분들이 많아요. 짜영, 짜정모, 사지미, 타츠츠, 언니나, 미미야, 세상에 다 하나뿐인 트와이스. 매일 가만 안 두죠. 내가 너무 예쁘죠. 너 때문에 너 힘들죠. 웬만한 필수. 오. 띠띠뽕. 띠띠뽕. 오, 모리. 축하해. 우리 함께 더 많은 추억 만들고. 트와이스 소중해. 파이팅. 트와이스 하트 원스. 안 한지 진짜. 아 팬미팅 너무 하고 싶다 진짜. 분장하면서 원스들이랑 그냥 분장하고 싶지. 다현아 해. 내가 봐줄게. 나도 봐줄게. 다현 내가 내가 이거 카메라 비싼 거 빌려와서 찍어가지고. 아니 원스들이랑 다 같이 하는 게 재미지.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그 펜트하우스 분장하면 재밌겠다. 펜트하우스 분장이요? 펜트하우스 연기하자. 펜트하우스는 어떻게 분장해? 사람이잖아. 펜트하우스 이렇게 코스프레로 분장해서 다시 9명이. 어 맞아 우리 펜트하우스 그거 각자 역할 지어줬었는데. 난 뭐야? 빨리서 모르겠어. 윙크 해달래요. 단체 윙크. 하나 둘 셋. 언제까지 안 한 사람 있을 것 같아? 나이스 맞지? 나는 왜 나한테 방금 해? 맞지? 사나 헤어 컬러. 어 예스 마이 헤어 컬러. 어 체인지 이틀 전 아니구나 며칠 전. 누가 들어오려고 한다. 뭐야? 기차 아 뭐야? 앞줄이. 그런데 매니저 언니가 들어와서 케이크 가지고 올까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앞줄만 알게 됐어. 그러다가 이제 뒷줄이 왔잖아. 그랬는데 내가 어, 케이크 못 샀어 이러고 매니저 언니 보면서 웃고 있는데 니나 그걸 봤어. 아니었나? 그게 또 매니저 언니가 들어와가지고 야 아, 케이크 없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아니 왜냐면 아 진짜 웃기네. 나는 제일 웃겼던 건 이 케이크 들어오는데 채영이 표정이 너무 웃긴 거야. 언니가 몰랐어. 쯔미랑 언니만 몰랐지. 어 우리 포크룸은 언니 처음에 어 맛있어. 너희들은 보기 위해서 이거는 포크룸은 숟가락 챙겨왔어. 맞아 맞아 하는 케이크 물티슈 하나는 챙겨. 아 이거 최근에 진짜 먹고 싶어. 아키 제일 맛있지. 아키 진짜 맛있지. 여러분 5분 정도만 기다리세요. 이거 그 미리 사놓은 거네. 진짜 감동이죠. 아니 배송이 안 댓글에 드링크 소주. 나도 다른 언니.
지효가 여기서 식기에서 없어져서 얘기했는데 핸드폰 꺼내가지고 검색할까 봐. 나도. 그치? 어. 아, 나 할라 그랬어, 진심. 그래, 좀 하려고 하다가 말았지. 할라 그랬는데, 이게 내가 찾아서 있으면. 장미야, 나 love you. 모두가 방금 그렇잖아. 나는 내 거짓말에 언니가. I love your hair, 정연. 너 기억 안 나는데? 네 얘기 기억 안 나고 지효 때문에 속았어. 봤지? 지효가 아까 했지 뭔가 너 기억이 안 나. 그래 어쩐지 현장에서 넘으면서 지효랑 얘기를 하는데 지효가 이제 케이크 준비해서 한 두세 번 물어봤어. 대답 안 해? 대답이 없는 거야. 대답이 왜 없지? 대답이 뭐 생각해도 해. 어, 아 내가 딱 지효 출발할 때 사라 그랬거든. 응. 기억나지? 그렇다고 합니다. 어 맛있겠다. 두 개도 나쁘진 않았어. 맛있어 보여. 안돼 이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맛있어야. 누군 내 야 내가 포크랑 스프라 챙겨왔으니까 내가 고르는 거야. 내가 제일 안돼 왜 안돼? 아 무서워. 나다. 뭐 그러다 이렇게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어머야. 귀엽다. 그리고는 완전 여기다 꼽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런 거지. 지연데? 지효였다. 어, 지효 그거 같아. 그 캐릭터 있잖아 이거. 패꽃장? 아니 이거 먹을 때 방해. 그 내가 패꽃장. 왜? 뭔데? 그러니까 뭔데? 패꽃장 뒷얘기. 왜 이거 댓글이야? 아니야 캐릭터 있잖아. 패코의 괴장. 이게 댓글이야. 진짜의 패코의 모습. 이게 참지 못한 거야. 아 서있어 사랑해. 그래, 불에 타야 되는 거지. 오, 맛있겠다. 멤버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여기 뷰앱 중이에요, 여러분. 다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깜빡했어. 우리 야구장이야. 나머지 그러면은 우리 2001 V의 코너 속의 코너 뭐 해볼까요? 코너 속의 코너. 2001 코너. 노래 맞추기 갈게요. 네. 좋아. 오케이. 좋아요. 지우 같은은 2001 동안 이거 많이 맞춘 사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먼저 2001 소주의 서이스 노래 해야죠. 서이스 2001. 아 당연하죠. 다른 2001 동안 어떤 게 가장 생각이 나요? 그런 거 나요 지금? 2001 언제냐고? 2001 동안에 포크가 왔어요. 나는 자 갈게요. 네. 들어주세요. 네. 이미 지금 이거 하나 있어야지. 하나 기다려야지. 아, 과연 미나. 정연 체인 나요. 체인
제가 다 웃고. 나 처음이야. 이러고. 제아! 제아! 빨랐어. 제아이스 작사 채영. 스트로베리. 네. 나 원희룡 밀리언은
정규 1집. 땡. 과연 3집. 예? 정답. 무슨 3집이요? 나요. 하나 민. 지금 뭐야? 아, 잠깐만. 정확하게 해야지. 무슨 3집이요, 나. 잠깐. 3집 몇 번? 그래. 아니, 아니, 야, 이거 먹게 해준다. 3집 있어도 먹어. 3번 땡. 정답. 6번. 땡. 어, 내가 그때. 5번. 다현. 다현. 7번. 정답. 아. 근데 왜 이렇게 언니 먹은 거 같지? 난 진짜 먹고 싶다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아예 나은이랑 찜이만 먹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을 위한 문제 한번. 그럼 나지. 아니야. 이제 알고는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아는 게 없네. 준비됐어요? 네. 진짜 됐어요? 네. 네. 떨려요. 하나. 쭈이! 쭈이! 우리 사이를 널 받고 싶어해. 고민 중, 고민 중. 그거 너무 쉬울 것 같아. 우리 정규 앨범. 그거는 롤 주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영 영앤 와이드 처음에 나레이션이 찍은. 그거 어때? 가사를 맞춰야 돼. 나 생각났는데 해도 돼? 어. 잘 자요 끝나야 나레이션 다 말하기. 아, 괜찮다. 에? 마지막 사나 부분 있잖아. 싫어. 놀라네. 자, 그럼 갈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 아. 조금만 더 들려줘봐. 어, 안 돼, 안 돼. 아, 진짜 감이 안 와. 한 번만 더 들려줘봐. 한 번만 더 들려줄게. 짠. 아무 축할 수 없어. 아, 진짜 조금만 더. 아, 진짜 조금만 더 들려줘. 조금만. 네? 조금만. 다시 안 들리잖아요. 아. 아! 나 이거 알아. 아, 아예 첫 번째 기억이 안 나. 안 돼, 안 돼. 끝났어. 이 언니 다시 한 번만 해줘. 아니, 왜? 너무 안 돼. 아니, 그냥 첫 글자라도 알려줘. 자, 아는 사람. 나. 사나. 뭐 하길래 저 연락이 그러니까, 제목, 제목. 하루에 세 번. 나연. 하루에 세 번. 다현 언니 봤다면 카메라에 미소. 좋아하겠다. 생크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먹어도 돼? 혹시 이렇게 콜라 있나요? 그 회사에 냉장고 있잖아. 맞아. 언니들 너무 웃기대. 웃기긴 했어. 나도. 근데 웃기긴 했어. 우리만 재밌지 않았을까? 괜찮아. 우리 재밌으면. 나빠. 언제나 우리가 곁에 있을게. 지훈이 형 달라주세요. 뭐래? 댓글이 없었는데. 있었어. 있었어. 야! 있었어. 아, 댓글이 더 웃긴다. 와, 댓글 대박이다. 지훈아, 지훈아. 달리려고. 근데 지훈, 옛날부터 지훈. 와, 나는 그냥 나도 배워야 돼. 재밌으니까 넘어갔어. 대박이다. 태아 더 해줘. 뭔가 매니저 언니 있어야지. 아, 멋있다. 나 울 거야. 매니저 언니 오빠들이랑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원해요. 오케이. 그러면 언니 오빠의 최애 앨범 지금 사진. 산. 뭐예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 함께 2000이라고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2000! 그냥 2000 해달라는 거 아닐까? 하나, 이게? 둘, 셋. 2000! 언니 뭐라고요? 모짤로 만들려고? 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댄서를 좋아했어가지고. 저도 댄나 좋아해요. 댄나 시그널. 시그널 느낌? 시그널. 그냥 오빠한테 바로 들어온 거 아니죠? 지효 사랑해. 야, 거짓말이다. 아니 잠깐만, 나 근데 지효 사랑해. 나 의문점이 생겼어. 혹시 정연 언니 화려해 보여. 정연이 왜 이렇게 보이라니? 사람보다 사랑. 그때 포토샵 좀 심했어. 아 그랬나? 아니 살이 이렇게 빠졌었어. 아니 우리 정연이가 마른 것도 있어. 맞아. 정연이 이제 마르기도 했어. 어 나도 조금 있는데. 그러네. 살이 약간 엄청 보이라 했네. 막 마르기도 했. 엄청 저때 많이. 그럼 기억나 이거 야외였던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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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군인분들도 있었잖아. 나 치아롭도 좋은 것 같아. 치아롭 좋았어. 뭐뭐 합성 같아. 아, 나 좀 합성이야. 그래? 아니, 저 때는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머리해도 왜그러지 이제 뭐 맞아. 그렇지. 아, 대박. 야, 채영이가 하고 싶었던 코너 하자. 뭔데? 어, 이정일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그냥 내가 어머니한테 질문했대. 근데 너무 더워요. 어, 나도. 에어컨 좀 줄게. 얘기해봐, 어머니. 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 네. 나는 치아랍 때. 2000일 동안 아니잖아. 들어와. 치아랍 때는 2000일이잖아. 맞지? 뭐야? 아니, 나는 스케줄 안 해서 그냥. 난 1000일에서 2000일까지. 그 스케줄 안 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네. 그 무대 우리가 늦어가지고. 저는 사진 찍을 그 한강 그쪽에서 무대 하는데 이제 팬들 옆에 이렇게 뛰어가면서 가서 이런 무대 했던 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 둥둥섬에서? 그거는 진짜 잊혀지지 못하는 태빛 둥둥섬. 여기 아니잖아요 하면서 나 진짜 그리고 내가 진짜 그날 아팠어. 진짜 근처에서 내가 진짜 심하게 아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막 이랬는데 그게 지옥이야. 추억이라고 그게 난 지옥이야라고 줄 알았어. 추억이라고. 아 그랬어? 그랬어. 아 보내. 나 그거 생각난다. 나 집안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히 우리가 치열업 때 파란색 버전을 입고 있었고 어디 집안에서 비가 와서 라디오 공연을 맞아 집안 아니야? 컬투쇼. 컬투쇼 서울 근처야. 그래? 어. 그럼 2시간이 걸렸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젖은 채로 그 차를 타고 2시간을 왔어. 맞아. 기억나. 그냥 안 젖은 부분이 없어. 다 젖었어. 다리 다 젖었어. 아 그때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비 맞고 공연했는데 재밌었어. 맞아. 피 맞으면서 공연하는 꿈이었는데. 나도. 그래서 비 맞으면서 아 이거 되게 재밌다. 그리고 집에 그 갈 때 우와. 그래서 그거 생각나. 피 많이 와가지고 거기 스태프분들 어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서 엄청 올라가있고 그리고 차 타고 해서 2시간 동안 정말 그 약간 그 꿉꿉한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졸려서 잤던 거 같아. 뚝뚝 떨어졌어 그
그 카니발 시트에 막. 맞아. 화이팅. 어 그거 할까 그거 생각난다. 우리 연습하다가 중간에 그 차 타고 와오면 다 같이 맞아, 한 차에 타가지고 바다갔잖아. 주차야.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젖은 채로 간 것도 기억나. 올 때도 젖은 채로 왔잖아. 재밌었는데 막 차에 막 바다갔어. 쯔이랑 미나 언니 절대 바다에 안 들어가. 아, 절대 안 들어가. 아 맞아. 아 옛날 친구. 그때 갑자기 갔지. 나 휴게소에 너 맞아. 휴게소도 갔어? 맞아. 그거 인스타 있을걸? 올렸어. 있어 있어. 나는 있었어? 어, 내가 올렸어. 다 있진 않았어. 몇 명만 있었어. 아까 화장실 간 멤버. 아, 와우 지체. 그러게? 대박이야. 귀여운 겨. 그리고 나 그거 생각나. 우리 데뷔 초 때 그 피팅하러 다 같이 갔는데 그 앞에 인형 뽑기 기계가 있었거든? 아 그래서 내가 쯔미, 내가 바로 뽑았는데 한 번에 뽑아줘서 쯔미한테 줬는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기억나 그치 갑자기 생각났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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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기억나 나는 우리가 그거 생각나 데뷔하기 전에 그 압구정으로 의상 피팅 뭐 맞추러 가는데 우리가 막 밖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우리 아무도 못 알아보일 때 막 우리가 구분할로 막 아, 일자리 뭐 찍은 적 있었는데 난 거기 장소 기억나 나도 그 삼 삼거리 삼거리 어 거기가 아, 그날이 그날이야 이날이야 아 그날 그래서 그 밖에 막 길거리 아, 그거 왜 했지? 그거 인스타 보고 있어 우리 그냥 데뷔해서 신나가지고 그날로 막 옛날 그런 거 했지 나 그거 생각난다 우리 옛날 회사 연습실에 옛날 가장 처음 회사에서 살 뺀다고 혼난 거 먹다 먹다 혼난 것도 있고 그리고 다 같이 헬스장 간 거 아 그리고 맨날 무슨 주부 샐러드 이런 거 먹고 헬스장에서 지내다가 누가 여기서 음식 먹냐고 그때는 회사에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 없었어 회사에서 먹었어 그냥 화장실 지금 저기요 그러진 않았어 화장실에서 몰래 많이 먹었지 우리 안에 연습실 어떻게 먹어? 아니 근데 그 연습장 화장실은 되게 쾌적했어 어, 맞아요 진짜 먹을 수 있었어 아니면 계단 죄송합니다 그랬다고? 같은 연습실이었던 거 맞지? 어 거기 옛날 새로 생긴 데는 쾌적했어. 어. 거기 완전 냄새 났잖아. 응? 거기 거기 냄새로기 좀 변기 좀 많이 맡기자. 맞아 거기 변기 많이 맡기자. 근데 연습생 때 침마다 좀 달랐어. 너무 못 먹어서 그렇게 그 책상 아래 들어가가지고 야 여기 나 버려 한 봐봐. 이제 거기 연습실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그 연습실이 2층인가 3층부터 있었잖아. 그래서 1층에서 올라오는 그 계단은 없어. 아 맞아. 거기 다들 맞아 거기서. 근데 가끔 그 언니들 여기 지나갈 때 있어서 그게 눈치. 야 너네 여기서 뭐해? 불러봐. 나 그 옆에 있는 슈퍼스타 떡볶이 먹어보는 게 진짜 꿈이었는데 언니들 한 번 나 데리고 가준 적이 있었어. 그래서 아 나 성공했고. 맞아 진짜 많이 맛있었지 맞아. 나는 김천 갔을 때 아 맞아 김천이 안 갔어 다이어트 할 때 진짜 그 연습생 때 그거 띵 올라오는 그 몸무게 거기 잰 거 말고는 진짜 안 재 다들 몸무게 재요? 아니요 안 재 지금 재 지금 재? 네 나도 재 그거 생각나 식스인 준비했을 때 쯔위가 지하 1층에 그 김밥이 있었는데 우리가 못 가니까 가져달라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3, 4개 갖고 왔는데 걸려가지고 그 시기 많이 들었던 거 같아 맞아 들었던 거 같아 이천에 너무 많이 있었던 이야기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 방금 얘기까지 하필 이전 일이 아니고 항상 나는 우리 데뷔 1500일인가? 1000일 때인가? 우리 다 같이 차 타고 천일 다같이 차 타고 그 거기 갔잖아 부각산 부각산 아, 차가 너무 맞아서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가 사인했잖아 아, 근데 아. 내가 얼마 전에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봤는데 완전 좋은 시도 있다 진짜? 아, 진짜? 어. 우와 나 그래서 너무 와 이거 너무 추억이다 나 방금 생각난 아쉬운 게 생각났어 뭐? 내가 천일 때 이걸 무대에서 했다? 100일 때도 했던 것 같거든? 500일 이거 500일 난다땡 거 아, 그치 그 이미지가 있는데 아 매우
첫일이었나? 어, 인가 했을 때 첫일. 아, 그때는 우리가 첫장이었어. 못됐어. 맞아. 그래서 내가 그냥 맞아. 따로 이거를 올렸던 것 같아. 맞아. 꼭. 어, 오랜만에 9명 통치자를 하는 거 보고 싶대요. 그것은 무대 전에만 볼 수 있는 건데. 한번 해주세요. 끝나기 전에 할까?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오케이, 오케이. 그 무슨 코너 시작할까요? 자, 크로스기 코너. 나와야지 뭐가. 크로스기 코너 이미 몇 주 전부터 나와야지. 뭐 멘트 언니보다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근데 아직 12시는 아직 낫지. 오늘 저희가 12시 혹시나 지나서 올 수도 있을까봐 마음을 졸였다고. 맞아. 아니, 아,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혹시 나만 오늘 V앱이 깜짝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는 깜짝일 줄 알았는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얘기했는데? 다 깜짝일 줄 알았던 거 맞지? 나 깜짝일 줄 알았어. 깜짝일 줄 알았어. 왜 안 했어? 깜짝 맞지? 정연이 정연이 먼저 다 얘기했어.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거든. 아니야, 괜찮아. 아니 더 많은 원수들이 보라고. 어디서 얘기했어? 아니 나는 우리가 여기 스케줄을 한다고 막 오면서 10시가 넘은 거야. 그래서 아니 원스들 오늘 V앱 한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릴 텐데. 먼저. 그래서 뭔가. 그래도 우리 한 10시. 그래서 내가 버블에 10시 넘어서 한다고 얘기했어. 아 진짜. 잘했네. 맞아. 그거 몰랐으면 자는 원스들도 있었을 거야. 뭐라 그래? 저 잘한 거 아니지? 뭐라 그래? 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V 라이브를 컴백처럼 기다렸대요. 그래요? 뭐라고? V 라이브를 컴백만큼 기다렸대. 야, 아, 이제는 말할 같이? 수 있다. 괜찮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몰라. 나 그런 거 되게 재밌지 않아? 근데 뭐 있으신가 봐요? 어, 들으신가 봐요. 아니, 그럼 코너 속에 코너는 내가 뭐 있으신가 봐. 거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가족 같다. 아, 약간 근데 아, 그쪽으로? 의문으로 남았던 원수들이 의문으로 뭔가 남았던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아, 나 그것도 생각났다. 질문해주시면 답해드립니다. 나연 언니 발 빠졌다고. 침대 사이에. 아, 그래서 웃긴 게 있지. 그거 금기야. 아, 우리 기억났어. 우리 그게 제대로 못 봤어. 이렇게 잖아.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껐잖아. 아, 그럴 수 있죠. 그거 다시 회전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내 사람인걸? 맞아. 사람인데. 너무 놀랐는데. 그치? 그럴 수 있어. 일단 여기까지 하자. 이제 말할 수 있다.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지? 좀 의문 이게 궁금했던 우리한테 그때 도대체 너는 왜 그랬니? 하는 거 질문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합니다. 아, 이제 말할 수 있다에 진짜 궁금해할 거 하나 있다. 뭐? 다현이의 팬들이 뭔데? 다현이의 이거 근데 평생 얘기를 못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왜요? 말 못하지. 그거는 3천일 때 기대해봅시다. 아니, 3천일 때도 안 돼요? 다시. 아, 평생 안 돼요? 아, 너무 궁금하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댓글 남겨주시면 빨리 그 선착순으로 답해드립니다. 뭐야? 의문이었던 점. 아, 나 멤버들한테 아니 원서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궁금해요. 말씀하세요. 궁금했던 거 있어요? 말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아니 우리 원래 피크닉 V앱 하기로 했던 거 알아요? 다 같이? 아 맞아 진짜 있었던 거 같은데? 진짜 맞아 있었던 거 같아.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이지만 맞아. 나중에 우리 그 다 같이 시간이 나는 날 있으면 회사 옥상이라도 가서 하든지. 맞아. 왜냐면 그 오픈돼 있는 데는 또 뭐
뭔가 안 되니까 컨트롤 힘들었어. 그래, 회사 옥상에 하면 얘기한 적 있어 우리. 회사 옥상에 서 하면 좋겠다. 아, 그리고 진짜? 다른 데서 하면 원수들이 오고 싶어질 수도 있는데 회사 옥상 못하니. 아니 그, 그거 어때? 우리끼리 텐트 치고. 아니 그거 어때? 우리가 그 공원? 공원? 뭐 캠핑 하는 거 어때? 피크닉. 피크닉 스튜디오를. 아니 옥상에서 하는 게 제일 좋잖아. 좀 밖에서 밖인데 우리 회사 옥상이니까 괜찮지. 도자리 깔고. 아 근데 회사 옥상이면 지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지금 가요? 밤에? 밤에 오늘 2000일 분위기니까. 그니까 할 수 있지. 아니 나중에. 아 나중에 하면 나온 김에 이제. 왜냐면 원수들도 언제 해주냐 이럴 수. 아 그러면은 코로나가 끝날 것 같으면은 그때 밖에서 하고 만약에 안 끝날 것 같으면 옥상에서 하는 거. 네. 다들 포토 타임을 원하는데 이렇게 해도 나머지 포토 타임 하자. 그럼 멤버들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자 이거. 뭘? 자, 이 질문에 답을 괜찮아 이게 나. 나 생각 없어. 아. 뭐야? 나 뭐가 신나올라. 궁금해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굳이 말해 굳이 그래. 우리 완전 선택적.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아니 또 궁금해졌어. 아니 궁금하고 이제 이거 막 올라오고. 아니 왜냐면 이게 뭔가 그 아니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원수도 뭔가 우리도. 진짜 말해달래. 이제 이거만. 더 궁금해 하잖아. 됐잖아. 그 얘기가 많았어. 아 그러면 이거를 삼촌이 이제 말해주자. 오늘? 이거 그래. 이걸 삼촌이 이제 말해주자. 아 그래? 삼촌일이 언제야? 삼촌이 언제가? 우리가 지금 데뷔한 내가 한번 볼게. 야, 우리 아직 너무 애긴가 봐요, 여러분. 나연이 토끼 이빨 보여주세요. 왜 애기야? 근데 아무 표정도 보이는 거 아니야? 방금 콜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셨죠? 나연이. 얘들아 삼촌일은 2024년 1월 5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 근데 막 우리 2024년? 네. 그거 좀 넘었어?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막 삼촌일 때는 우리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는데 그때 가서 또 우리 7주년을 넘어서 8주년 넘으면 삼촌일이에요. 이거 펩시다. 와. 이거 펩시죠? 코라. 이거 펩시야. 민아 언니 소리 질러던데요. 아, 야! 그러니까 우야 호 우야 호 우야 언니들 아직 제주도에서 만든 반지 가지고 있어? 당연히 있지. 아니요. 있어. 잃어버렸어. 나 있어. 나 저는 액세서리를 되게 잘 잃어버렸는데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해질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자체 써. 야 잃어버릴 수 있지. 나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럼 약간. 다시 우리 만들자. 그래. 어. 그래 만들자. 우리 만들고. 나 요즘 1년 동안 갖고 있기. 나 요즘 3000일 뒤고 갖고 올게. 만들고 싶은 거 있어. 우리가 그 클레이 알지? 클레이를 오븐에 구우면 그대로 구워서 반지가 된대.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크니까. 크레인들 그게 약간 맞아 그런 전기 컬러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귀여워. 레진 아 그럼 하자 그거. 우리 하자. 잘 어울릴 것 같아. 뭐 좋아할 것 같아. 하자. 보고 싶어. 아 모래볼 때 그 우리 백설공주랑 일본한쟁이 등장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게 됐냐고. 아 그거 할 말 있어요. 전년인가 누가 뭐라 했지? 제비뽑기라 했나? 누가 뭐라고 했는데? 소윤이가 아니었나? 그거는 산타 그거잖아. 아 그거 맞아. 그게 아마 내 기억으로 그냥 너가 해. 그래. 이렇게 했었어. 맞아. 아니야 정연이가 처음에 자기 마녀할게 다 하기 싫지 않냐? 나도 상관없다. 맞아. 그럼 너 백설공주였어. 맞아. 맞아. 그냥 그렇게 얘기를. 옆에 있었어 상아야. 나 그 기억 연습실이었나 무슨? 맞아 연습실이었어. 그래. 이렇게 됐었어. 그거는 다 질문 좋아요 이런 질문. 그런 건 다 알아? 그거나? 응. 눈사람은 눈사람도 얘기해 주면. 눈사람은 저희가 그
사실 영상을 찍어놨었는데 이게 그 없어졌나? 하여튼 이게 영상을 미리 찍어놨었는데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나랑 내가 눈사람이 걸려서 하게 됐는데 어... 정연이가 어떻게 소문으로 와전되게 들어가지고 가위가위보를 아 맞아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원수는 가위가위보를 알고 있었다. 어떤 원수분이 그 할로윈 때 다음 할로윈 이제 팬미팅 할 때는 서로 분장을 정해주면 어떠냐. 네. 안 된대요. 거기 패스. 아니 괜찮은데 뭔가 무서워. 나도. 아니 근데 이런 거 제비뽑기로 이렇게 우리 아홉 개 정해놓고 그 괜찮은 걸 아홉 개 만들자. 근데 그러면 나연이가 더 신기하지 않을까? 아 진짜 다연이 1년 동안 그것만 기다리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근데 다음에는 약간 나는 분장을 그 아까 정은이 말했던 것처럼 컨셉을 잡고 그 안에서 하면 뭔가 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뭔가 한 팀처럼 파란색 캐릭터? 어 그런 거나 아, 아니면 뭐 다 뭐 무슨 뭐 악마 뭐 그런 거 아니면 다 뭐 착한 사람 왕자 막 이렇게 아 괜찮다. 나 원래 일곱 난쟁이 그것도 하고 싶었는데 할로윈 때 제비뽑기 해가지고 민아 언니 심수련하면 어울릴 듯. 오 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야 민아 촌 소진인데 날 모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민아 촌 소진이에요. 저번에 누가 먼저 따로 너였나 그거? 아 촌 소진 촌 소진. 아 내가 그거 불러 민아 촌 따라했잖아. 아 맞아. 아 못해 못해 미공개. 그거 미공개. 아 오케이 얘는 그 개야. 촌 소진 보여줘요. 촌 소진 뭐 있지? 촌 소진. 오윤이. 뭔데? 잠깐 저 형이? 이거 크랑크랑 자켓 찍을 때도 내 옆에서 계속 맞아 맞아. 아 그때도 딱 뭔가 모모가 그때는 천서진가 내가 심수령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뭐가 립싱크로 노래 불렀더라고. 아 맞아 그거 기억해. 이거 그건 미범이지. 너무 그 너무 잘한다. 어, 네. 잘하게 해. 아, 한 번도 보고 싶은데. 나중에 보여줄게. 마피아 오랜만이다. 또 질문 없나요? 다 말해드린다니까요? 약간 선택이 좀 선택하고 스포일러. 스포일러가 제일 많아. 어떤 거 스포일러? 쿠라쿠락? 쿠라쿠락 노래 나왔나? 나 티셔 봤어. 언제 나왔지? 인스트만 살짝 나왔어. 12월 2일. 여기. 5월 21일? 12일 앨범 공개. 어 근데 그 원래 뮤비가 먼저 공개되잖아요 앨범. 그 날짜를 문제. 아 나 갑자기 나와서 나도 항상 몰라. 진짜 나도 몰라. 나오는데? 어 막 새벽 4시에 나오는데 갑자기 나와. 4월일 텐데. 어! 스승엔터 그 모범 보고 싶 모범 연기 보고 싶대요. 그게 뭐야? 안 보셨어요? 이번 티티티? 그게 엄청 재밌어요. 이번 거 꼭 보세요. 아, 네. 와, 진짜 재밌어요. 이거는 아, 깔끔하뇨! 아, 너 깔끔병? 깔끔병이지. 나도 깔끔병 무상원, 같지? 무상원! 여러분 소독하실게요.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요? 지금 이미 장난 아니에요. 이미 저 스폰서 됐어요? 장난 아니에요. 아, 그런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 아, 아직 안 나왔어. 아, 그래요? 근데 어떤 왔다. 식으로 잡을지 컨셉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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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마워. 기대해주세요. 아니, 머리 숙여! 와! 나 어떡해! 와, 나 진짜. 그 어떤 삼촌 이미지?
흔들리려고. 지금 2일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 얼마 안 남았어. 스키즈 킹덤 본 사람. 야 정연아 너 좀 들어. 났어. 났어. 정연아 너 들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멋있다. 멋있어. 잠깐만. 진짜 말해. 열심히 연습하죠 난 스키즈. 오빠는 우리 맨날 같이 오빠했어. 맞아. 맨날 새벽까지 연습하는데. 진짜 스키즈 연습하면 땅이 울려. 나 진짜 열심히. 지휘 언니 소리 질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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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충격적이다. 지금 잘라 그러지. 지금 멘돌아. 이거 잘라 그래. 아니야. 그게 안 보이던가. 아니야, 보여. 아, 그래? 어, 멘돌아. 야, 너 멋있는 척하고 저기서 많은 일을 한 번에 봤어. Hey girl. Hey girl. 어. Hey girl. Hey girl 있었어. 궁금한 거. 에이걸. 아, 에이걸 진짜 너무 좋지 않아? 어떡하면 좋아? 저거? 주독신 내 말이야. 에이걸. 나는 너의 에이걸. 그 모든 이게 이 표정이 너무 좋아. 에이걸.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오늘 인스타에 올렸는데 하나 있어. 그 온라인 코너도 때 찍었던 영상이거든? 봐보세요. 네. 근데 이거는 말할 수 있다. 어? 이제 연차도 쌓였겠다. 멤버들의 주량이 궁금합니다. 지효는 밤새 마신다던데. 너 어디서 밤새 마신다 얘기야? 아니 지효가 그 오늘 나와가지고 아, 이제 우리한 처음으로 이제 뭔가 공개를 했잖아. 아, 맞아. 근데 있잖아 좀 이게 우리가 항상 뭔가 이게 뭔가 감추다 보니까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진짜 별게 없잖아. 주량이 다 못 마셔요. 어, 말해봅시다 주량 한 번. 아, 일단 지효 씨는 공개했으니까 네, 어느 정도인지. 아니, 저는 양은 공개를 안 했고 아, 네. 그냥 밤새 마신다. 아, 어떻게 밤새 마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저는 안 했어요. 세정 씨. 김세정이가 네. 이제 나와 주량이 똑같고 아, 그래서 그런 식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같이 한번 밤 이렇게 늦게까지 먹은 적 있다. 아, 먹고 하, 먹고는 한다. 그냥 오해 약간. 소지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 탕탕탕 하고 갑시다. 오케이. 무엇을? 네? 주량.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왜냐면 저희가 주량이 그냥 한 명 없어요. 매니저 원주인가는 못 마셔요. 불편합니다. 진짜 못 마셔. 근데 뭐 마시긴 마시는데 뭐. 그냥 뭐 천천히 마시면 밤 늦게까지 맞아 마시고. 맞아 천천히 아까 그 매니저 원주인까지 킥이 제일 잘 마시는 사람과 제일 못 마시는 사람. 마시는 사람은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냥 미나가 보통 그 알러지가 있고 그거 말했었지. 근데 되게 몸에 안 맞아서. 어, 안 맞고. 근데 먹긴 먹고.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나 꿈꾸는 거 같아. 꿈이야. 그래? 놀랍지 않아? 나는 오네노프에서 다 봤는데. 나도 오네노프에서 한번 봐도 오네노프에서 봤잖아요. 맛있어 보였어요. 네. 아무도 나. 꺾지 마세요. 근데 약간. 꺾지 그... 마세요. 꺾지 말아요. 꺾지 말아요. 비슷하죠. 꺾지 말아요. 주량이라고 딱히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다 못 마셔요. 그래도 그래도 뭔가 왜 그래? 한 명씩은 마셔요. 나 반병 마셔. 한 명은 못 마셔. 못 마시나? 못 마셔. 한 명 먹으면 큰일 나는 거. 그럼 우리 한번 어, 테스트를 해도 해보자. 그래. 자.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아니. 설마 지금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주량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우리 언젠가 하게 될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 다 반병 정도 끝을. 다 못 마신다. 정말 잘 마시는 사람이 없다. 맞아. 그쵸. 아니 우리 매니저 언니가 진짜 잘 마셔. 언니 잘 마셔요? 언니 완전 잘 마셔. 오빠가 못 마셨지? 어. 맞아. 그리고 막 술을 이렇게 좋아서 밖에 마실 사람도 맞아. 없고 언제 먹었는지 가물가물 마지막 그냥 다 같이 먹으면 먹는 거 재미지. 뭐. 맞아. 어, 맞아. 아 근데 그런 주량의 기준이 언제부턴가 뭔가 소주가 된 것 같은데 소주를 저희는 자주 안 마신 적이 별로 없어서 와인 같은 거는 세 명이 한두 명? 씩 먹고 기분 좋게 헤어지는 것 같아. 아니 우리 옛날에 그 다 같이 고깃집 갔을 때 그때 고깃집 너무 많이 갔는데 코로나 전이 완전 옛날에 고깃집
이게 가서 청담동에 고깃집을 다 같이 갔을 때 그때 와인을 한 병을 시켰다. 아홉 명이서 한 병도 못 마셨어. 근데 안 좋아해 아니었나 봐. 안 좋아해. 근데 회식이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자 하지 않았거든. 우리 아홉 명 먹었어. 내가 예약해서. 그 고깃집 되게 급판에 그거 맞아. 그때 그렇게밖에 못 마셨나? 아 몇 명밖에 안 마셨었나? 몇 명밖에 안 마셨나? 다 있었어. 다 있었어. 다 있었어. 완전 룸으로 걸어서. 아 걸어서 갔지. 근데 이거 와인이 딱 끝나고 나는 딱 일어나자 이제 잤는데 와인이 아 진짜 한 병도 못 마시고 이만큼 남아있는 거야. 근데 아예 안 먹는 멤버도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딱 3병, 4병 모였을 때 2병 정도? 조금 남거나 그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근데 우리 소주를 못 마신다고 하지 말자. 왜냐면 광고가 들어올 수 있잖아. 근데 나 진짜 맥주 좋아. 아니 근데 맥주 좋아해요. 지효야 한번 먹어야지. 꺾지 말아요. 야 이거 최준 아니야? 취한다. 취한다. 맞아 더 정말 좋아하잖아. 다음. 네, 뭐 있어? 지금 몇 개만 더 받아볼게요. 네. 꺾지 마라. 아니, 여기 말. 다현이 말이 없어. 소리 질러줘. 수정이 또 대본이 있는 건가요? 애드립인가요? 대본도 있었고, 반반, 애드립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대화, 대화 대본은 없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틀만 있어요, 흐름. 맞아. 대화 대본 몇 개? 내가 어떤 캐릭터 아니야? 이런 거만 있고. 너 대본대로 했어? 진짜 했어. 아니 그 캐릭터대로는 했죠. 아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이랑 상황 설정만 있고 대본에서는 다 대사도 없지 않나? 아 진짜? 응. 헐. 없었어 그냥. 그러면 너는 다 연기한 거야? 응. 연기야. 프리스타일 연기. 그럼. 어때? 어때? 잘하지. 어, 안 봤잖아. 나 진짜? 너 안 봤다며. 아니 1화는 봤지. 아 나 정말 떨렸어 면접. 나 면접 너무 긴장. 진짜 긴장. 긴장했어. 진짜로? 아 근데 지효는 좀 소름 돋았어. 그래서 우리 안 할 거 같잖아. 굉장하니까 지금 뭐지?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마음을 24시간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효 언니가 제일 잘했어. 말을 나 그 비닐봉투가 맞아. 진짜 좀 기가 막혔던 거 같아. 아, 나 비닐봉투 다시 보면서 지효가 합격할 거였잖아. 그것 때문에 합격이 안 된 거야. 너 비닐봉투 때문에. 아 그래? 소름 돋아가지고 사람들이. 비닐봉투 뭔데? 얼마짜리 사람이냐고 당신은. 어. 이제 그 면접 질문이었어. 아니야 보세요. 스포 하기 싫어요. 아, 나 근데 그때 너예요. 색깔이가 보여. 근데 설명 안 돼. 잠깐만 질문을 몇 개만 더 받아볼게요. 재밌잖아요. 2001 동안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후회하는 순간? 아 좀 웃긴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언니들 저 김설인 거야? 동현이 형 아니구나. 이거 들어봐. 언니들 렌즈 꼈어요? 걸프렌즈? 나 봤어. 뭐 어제 걸프렌즈? 걸프렌즈. 내 얼굴. 없어지나? 아까 언니 그런 거 말하지 않았어? 후회하는 거. 후회하는 순간? 후회하는 순간은 없고요. 이거 봐 근데 케이크를 게임으로 해서 못 먹었는데 이렇게 맞춰야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먹게 되는데 아, 아니면 안 먹게 되지 않나? 진짜? 근데 꽤 많이 느끼해, 먹었어. 느끼해. 많이 먹긴 했어. 느끼해. 아까 그러니까 저쪽 카메라에서 보면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돌려보니까 안 봐? 아무것도 없지 이쪽에. 무너졌어. 보여줄까? 택시는 정말 없고 진짜 오랜만이야. 할 때마다 댓글 진짜. 있는. 어. 나 있는 감성이 아니면 진짜 보고 싶은 감성이 어떤 감성? 나 카카오 택시 말고 카카오 택시 만들까 봐. 잘 좋아. 근데 우리 택시 관련 얘기도 한번 할까? 아니야. 알았어. 그래. 사나야 너는 사나 택시 만들어봐. 그렇지 괜찮을 것 같지. 잘 될 것 같아. 사택. 그럼 내가 VR 택 이렇게.
나 탈 때마다 사나 택시 탈 때마다 그걸로 샤샤 어 아, 이거는 내주시는 거예요? 문 열을 때 샤샤 샤샤 아 문 열 그 기사님들이 그거 샤샤 기사님들 그 작업복 이그 사나 그 옷이야 이거 수락 요새는 택시 모니터도 있더라고 거기 이제 사나운 영상이잖아. 어떻게 했다니까 모니터에, 모니터에 사나운 영상이 나오는 거야. 땡큐샤 내샤 샤샤샤샤 난 7,000원이샤 반은 잘 됐거든. 아, 좋다. 나 만들어볼까. 반 7,000원이샤 택시 색깔 로즈골드. 아니 그 향도 정해져 있어. 다 향 향까지. 괜찮은데? 좋다. 너 좀 잘 된 것 같아. 너무 재밌는데. 너무 좀 괜찮다. 택시야. 돼야겠다. 택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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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그러면 이제 잡을 때 이렇게 해요. 택시야.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우리 이거 그거 아무 땅 그거 준비하는 거 그거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어. 이거 나온 김에 그래요. 저희 특시 준비했었어요. 안무 그치? 맞아요. 아, 근데 아,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뭐 그 콘서트를 못 해가지고 못한 거예요. 나츠이가 초심을 안 들여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아. 근데 이게 뭔가 너무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거라 나중에 꼭 보여주고 싶어서 김 안 세게 하려고. 맞아. 일어났어요? 네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잘 보냈어요. 지금 12시예요? 아니요. 11시. 11시 반이에요. 그 뭐지? 그 김 세게 하기 싫어가지고 뭔가 감춰왔던 건데. 감춰왔던 나의 소중한 나. 아 지금 이해했어. 아까 그거 얘기하는 거 하는 거. 나왔어. 괜찮았지. 은근아 시원하게 한번 얘기하자 우리. 기어 안 하는 게 아니야. 택시 준비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고교동에서. 맞아. 의상 피팅도 했고 모자 종류별로 선수도 뭐가 괜찮은지 그 모자만 써요. 자 택시 트와이스 버전 택시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도쿄돔에서 만나요. 네 그때 할 거예요. 해야지. 하자. 진짜 했으면 좋겠다. 할지 알지 몰라요. 몰라요. 맞아 모르지. 할지 알지 모르지. 왜냐 다 까먹었기 때문에. 맞아.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면은 다른 거 할 수도 있어. 녹음도 하지 않았는데. 다 했지. 다 했지. 했지. 다 했지. 파트도 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나눴죠. 맞아. 나 그때 그 준비했을 때 우리가 유닛도 준비했잖아요. 맞아. 그것만은 지금 쯔위가 얘기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어. 뭘 준비했는지는 말은 못하지만 진짜 열심히 했잖아. 진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진짜. 안 할게. 절대. 추첨이 돼 있었는데. 그랬답니다. 헤헤. 우리가 말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아 열심히 했는데. 또 뭐가? 늦질 씨 이거 소중한 물건인가 봐요. 그 립스틱이 들어간 데부터 들고 있네. 립스틱 오늘의 립스틱 저거예요. 많이 또 누군지 알려달라는 거는 너무 에이 문제예요. 아, 이미 다 알잖아. 나오면 다 알지. 친하지 않아? 너무 친한.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아직 모르는 모습은. 개인 인스타 만들 생각 없어요? 반려견 인스타라든지. 반려견 있지 않아? 나는 있어. 내가 하진 않지. 나도 있어. 반려견. 근데 그거를 내가 우리가 운영하면 안 될 거라. 그러니까 내가 하진 않지. 가족이 해가지고. 개인 인스타 할 생각 있어요, 멤버들?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은 있죠. 아, 한 번씩 못 하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나도 생각을 못 아, 그래요?
하게 되면 하는 만약에 해라 하면은 그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다음 자꾸 몇 시에 태어났니? 그거 왜 물어보지? 뭐 있는 거 아니야? 몇 시에 태어났지 나? 나 한 시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말하면 안 돼. 아 그래? 우리 정보려고 하는 거. 아 그래? 그거 안 된다 그랬어. 운이 떨어지는데. 응. 진짜? 귀신이지 뭐. 얼마 전에 처음 봤어요.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해. 진짜야?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모른다. 누구랑? 친구랑? 그거 나중에 확인하세요. 오케이. 나중에 알려줄게. 뭐 다 나중에 이씨. 나중에. 아. 말을 해서 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상황에서 말을. 웃음을 끊이지 못하는 사람. 아, 벌써 2001이라니. 마무리가. 여기까지 하자. 그래, 여기까지 하자. 어쨌든 지우의 얼굴이 이뻐져.
챌린지는 올해 12월 31일에요. 그럼 올해 우리 다 같이 행복하자. 행복하자. 그리고 행복하면 되지. 가요 대전원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 무슨 행복으로 사는지. 근데 무서워. 벌써 4월이라는 게 너무 무섭잖아. 오늘은 무슨 오늘 무슨 행복이냐는 거? 시간이 좀 빨라. 오늘 이 케이크 먹고 또 먹고. 근데 아까 다현이가 얘기했는데 좀 소름이었어. 7시가 넘었는데 해가 안 진 거야. 이제 점점 여름이 열리다가 낮에 길어지면 6시만 떨어지지 말고 5시만 돼도 5시만 돼도 해가 낮았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예! It's summer! Summer! Yeah! 나는 여름이 좋아. 아 지금 내 일찍 이렇게 빨리 벗고 지금 점점 이상해지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거 해야 돼 투투절 그래 투투절 한번 어디 끝내자 그래 한번 연사할까요? 연사 찍으라고 스킬은 투투투투 이미 늦었다. 아. 늦은김에 한번 안기? 아, 퍼포먼스 이천의 퍼포먼스 어떻게? 아니 잠깐 나와. 아, 감사합니다. 너무 약간 후리야. 아! 너 그니까 왜? 어, 왜? 그 해리포터에 있는 그거 그 뭐냐 그 사람. 자, 하나, 둘, 셋. 트와이스! 네, 원작자분들 한 명씩 이렇게 지나가. 아, 그렇게 하시는 거야. 딴딴딴딴딴딴딴 바로 퇴근이야. 바로 퇴근이야. 나 가방 안 챙겼어. 나도 안 챙겼어. 그럼 다시 돌아가 해봐야지. 나도 안 챙겼어. 바로 퇴근. 바로 퇴근. 러블리. 러블리? 원수 안녕. 원수 안녕. 이천이 축하해. 난 1분 동안 얘기하고 있었지. 고마워요. 진짜 가? 응. 가. 안녕. 축하해. 축하해서 고마워. 마지막 거. 이거 마지막 거. 언니 이거 생각나. 굿바이. 나 진짜 꺼볼게요. 언니 고마워요. 자, 전류, 5, 4, 3, 2, 1.